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북이스라엘은 종종 아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아람의 군대는 도시에 쳐들어와 물건을 마구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잡아가 노예로 삼았어요.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바로 한센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죠. 소녀는 나아만이 병든 것을 보고 그가 낫길 바랐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면 주인님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였어요.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왕은 나아만을 사마리아에 보내기로 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내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한센병을 고쳐주십시오. 편지를 읽은 북이스라엘 왕은 당황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아람 왕은 왜 내게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왕은 나아만을 고칠 수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오게 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저 심부름꾼을 보내 말을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강에서 씻으라고? 그런 건 우리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먼 사마리아까지 온 것이 다 헛고생이란 말인가?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상처난 피부에 손을 얹어 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화가 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종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해보자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나아만은 할 수 없이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강물에 몸을 7번 담갔어요. 그러자 그의 병이 나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나아만과 함께 온 모든 사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나았어요. 모든 사람은 죄라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세요.